수능 수험생 혹은 뭐 공무원 수험생분들 PC나 태블릿에 소장해놓고 틈날 때마다 찾아보거나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런 아주 멋진 자료가 두개 있어서 소개합니다. 첫째는 이제 현대청운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박지선 선생님께서 쓴이 파란 문법입니다. 현대청운고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제가 2017년 5월 달에 여기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고3의 60%가 국어 1등급, 뭐 수학은 거의 80%가 1등급, 뭐 이런 학교였어요. 제가 이 학교를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게 보통은 제가 강연을 하고 나서 와 진짜 강연 재밌고 저 사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사인 받아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신기하게 강연을 하기도 전에 학생들이 책을 다 갖고 와갖고 저한테 사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책을 너무 잘 봤다면서. 저도 너무 황당해갖고 거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제가 아니 내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한 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거의 80%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고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1, 2학년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공부하나. 그래서 거기 동행했던 출판사 관계자분이 되게 황당했어요. 왜냐면 이 강연의 목적은 책을 판매하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책을 판매할 게 별로 없어. 이미 다 사놨어. 그래서 그냥 진짜 팬서비스처럼 막 되게 재미있게 강연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나중에 또 강연이 끝나고 계속 사인을 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국어의 기술 0, 1, 2를 다 끝낸 상태로 온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량이 많은 학교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쓰신 게 파란 문법인데, 요 목차만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약 100여 쪽인데, 알아야 될 문법 개념들이 매우 압축적으로 또 고난도 문항이 함께 들어가 있고 해설도 되어 있어서 막판 정리형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내가 독학으로 뭐 문법을 으쌰으쌰 공부해 보겠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재료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해 안 가는 개념이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자료는 문학 개념어를 정리한 겁니다. 이 자료는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쓰신 건데 만들어진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해서 알아야 될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알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율문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의평가에 딱한번 나온 거거든요. 모의평가에 나오고 나니까 교육청 기출문제에서도 이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쓰곤 있는데 요 정도 개념을 소개할 정도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율문투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 이 파일 역시 다운받아서 종종 문제 풀다가 모르는 개념어가 있을 때 여기서 컨트롤 F로 찾아보세요. 개념과 작품을 통해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자료고, 사실 이게 업데이트가 좀잘 됐다면 시중에 문학 강의나 문학 개념어 교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꽤 괜찮아요. 사실 앞서 소개한 문법 자료나 이 문학 개념어 자료는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야, 이걸 진짜 무료로 공개해 주신 것에 엄청난 감사를 느낍니다. 문법, 문학, 독서는 제가 독해력 강화도구 세 가지를 또 파일로 공개해 뒀죠. 꼭 소장하시면서 틈날 때마다 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강추!